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지금 3D 운전교실 메인 화면이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버전 17.5에는 이제 많은 외국인 사용자들이 영어도 추가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를 추가해서 업데이트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버전 17.5 밑에 동그라미 여러 나라 국기 모양 있잖아요. 아이콘. 그거를 누르면은 한번 눌러볼게요. 뿅. 누르면은 이렇게 한국어, 영어 바꿀 수 있는데 앞으로 여기 영어 뭐 다른 나라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부터 해가지고 한 20개 가까이 언어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즐길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한국어로 바꿔볼게요. 이게 글자로 바꾸다 보니까는 위에 3D 운전교실이라는 글자가 좀 멋이 없어. 그전 3D 운전교실 글자랑 틀리죠? 그전에는 이미지 포토샵으로 한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텍스트라서, 네. 조금 바뀌었습니다. 차 선택으로 가면은, 여기는 다 한글로 돼 있고, 다시 한번 영어로 바꿔볼게요. 누르고, English. English로 바꾸고, 차 선택으로 가면은, 일단 다음 버튼이 Next라고 돼 있죠? 아, 요 가운데 밑에 버튼들은 지금 작업하는 차 때문에 있는 거라서 제대로 나중에 수정할 겁니다. 자, 또 영어 어딨어? 이거. If you go to the game creator YouTube channel, there is a video to tell you how to get a subscriber gift card. 여러분, 이거 저 영어 잘 못해가지고 구글 번역기에서 번역한 건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른 영어. 여기도 있네. You can get it if you pass the technical skill test. 장래 기능 시험 합격하면 받을 수 있는 차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 갔어? 이거. 아니다, 이거. You can get it if you pass the driving test. 이거 주행 시험 통과하면 받을 수 있다는 차인데.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영어 잘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도움을 좀 부탁합니다. 이게 제가 구글 번역기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구독자분들 많으신데 영어 잘하시는 분좀 도와주세요. 혹시 틀린 글자가 있다면은 댓글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바꾸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자, 이거 뭐카 셀렉트, 차 선택, 프리 드라이빙, 자유주행. 테크니컬 스킬 테스트, 이거는 장래 기능 시험. 요거는 맞아요, 제가. 드라이빙 테스트, 이거 도로 주행 시험. 이거는 조금 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작자 유튜브 채널, 게임 크리에이터 유튜브 채널,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3D 드라이빙 클래스룸, 3D 운전 교실, 이것도 맞나요? 자, 카 셀렉트에서도 영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다음은 넥스트 맞겠죠? 오케이인가? 이것도 if you 이것도 정확히 구글이 번역을 해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어? 이거. 이것도 정확한지 모르겠고요. 이것도 정확한지 모르겠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있잖아요. 모토 레이싱 서킷 경기장 요거 눌러볼게요. 경기장 누르면은 자유주행하고 이제 기록 측정이 있는데 기록 측정이라고 이게 영어로 레코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것도 바꿔야 되는구나. 아유, 할일 많네. 이건 아직 못 바꿨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테크니컬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로딩 중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무면허 운전 위험합니다. 이것도 좀 누가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구글 번역기 했는데. 여러분,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영어로 바꿔야 되는데, 계속하기 continue, 다시 하기 리스타트, 종료하기 close. 아, 그리고 처음으로 가기 home. 핸들 운전, 핸들 드라이브, 기울기 운전. 이거 기울기 운전이 뭐지? 소리는 사운드고, 터치 페달은 영어로 쓰면 되고, 슬라이드 페달 영어로 쓰면 되고,
찌그러짐이 영어로 뭐지? 남자 여자 맨 우먼. 네, 아직 바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 중에 잘못된 거 있으면은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3D 운전 교실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데 초보 제작자가 많이 부족하니까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3D 운전 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